조세심판원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판단을 근거로 그동안 오피스텔로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관련 내용입니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주택수 합산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종부세 과세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겠죠. 어떤 것 때문에? 그동안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종부세 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과연 될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해당 사실관계를 봐야 됩니다.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던 그 사례겠죠. 청구인 A씨는 양천구의 공시가격 약 13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진구의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이제 지분 50% 절반만 가지고 있네요. 그때 기준시가 공시가격은 약 5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해당 오피스텔은 2016년부터 이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세 관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이건 주택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양천구 아파트와 더해가지고 다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야 맞는 거니까 작년 종부세를 1,168만 원을 부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구인은 좀 억울하죠. 본인 생각에는 광진구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2주택으로 종부세 과세가 되니까 이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번 건 부당하다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택 아닌 걸로 봐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시켜 주세요 라고 주장한 거죠.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제 근거가 있을 텐데 이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 체계상 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잘못된 거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주장은 해당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용에다가 주택분 종부세 부과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작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2022년 6월 1일 전에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개인과 체결한 게 아니고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업무 용도로 이용한 거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한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청구인 주장 둘 중에서 먼저 두 번째 주장을 보면 이 두 번째 주장을 조세심판원은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업무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인 2022년 6월 1일 전에 개인과 더 자세히 말하면 주거사용 목적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만약 주거사용 목적의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업무용으로 이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면 안 되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주택으로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을 볼까요? 첫 번째 주장은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청군이 그랬잖아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니까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조세심판원도 주택법상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에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주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일부 인용이 됐을까? 관련 법령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종부세법을 보시면 종부세법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에 미루고 있죠. 그래서 지방세법을 따라가면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보면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한 정의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준주택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정의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왜 주거용 오피스텔 또 이렇게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그 오피스텔들은 종부세가 과세가 됐을까? 이건 그렇죠. 종부세법 제7조를 보면 납세의무자의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나온다면 그렇게 납부한다면 종부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납부하고 있는 오피스텔들은 종부세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일부 인용, 청구인 주장을 일부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저희보다 더 전문가인 그분들이 볼 때 이 법체계, 현재 종부세법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부 인용하지 않았나. 네. 만약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게 인용이 안 돼야 돼요. 네. 이 두 번째 주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네. 종부세 부과가 취소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주장도 일부 인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자, 이번 조세심판원의 판단으로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종부세 냈던 사람들은 그동안 낸 거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모든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앞서 제가 강조했던 이렇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준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주장, 해당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종부세 과세 기준 일자인 2022년 6월 1일 전에 업무 용도로 변경된 거죠.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했으니까 일종의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제로 업무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이 아닌 걸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조세심판원의 판단으로 그럼 나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종부세 냈는데 이거 돌려받을까? 자, 이걸 따져볼 때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자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현황, 실제 오피스텔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인이 쓰든 임차인이 쓰든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 상황, 자, 어떤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썼는지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 앞서 제가 첫 번째 주장이 일부 인용된 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현재 법 체계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조세심판원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 물론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이게 종부세 부과 주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 일부 인용, 이것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허점이 있지 않냐, 법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주장 일부 인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과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청구인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판단이 모든 사례를 대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본인의 해당 오피스텔 실제 현황 그리고 임대차 계약 상황 등을 잘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